어디예요? 저 할 말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봐. 내가 안부 대표님은 아니라고 했잖아. 뭐 어떻게 알았어요? 내 방 책상 서랍 한번 열어볼래? 해비건설 특허 경매 때 입찰 들어온 데가 이게 다라고요? 상하건설이랑 HK 사모펀드 두 군데? 해비건설 특허가 나름 핫한 신기술이었는데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저희도 재미 못 봤죠. 아니 테일 회계법인이 상하그룹 대리인으로 참가해가지고 낙찰 못 받은 것도 처음이라 희한하긴 했어요. 고작 100만 원 차이라니. 상하가 웬 말을 쓸지 HK 상품권과 미래 안 것 같은 금액이네요. 그러게요. 이미 알았겠죠. 상하건설의 입찰 대리인이었던 한지금 부대표가 HK 사모펀드의 운영자니까요. 네가 찾던 HK 사모펀드 운영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 맞아, 한재균 부대표. 너한테 알리는 게 먼저 같아서 온 거야. 특허 뺏고 아빠 회사 망하게 한 게. 한재균이라고? 테일 회계법인의 부대표가 HK 사모펀드에 숨겨진 운영자라는 게 밝혀지면 저처럼 세상 사람들도 흥미로워하겠네요. 호호호. 협박이신가? 여기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한재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원해요. 신복으로 그만큼 살았으면 아는 것도 많겠죠. 나한테 갚아야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회원쌤! 어떻게 여기 있어요? 월차요. 오늘은 회계사 동료 아니고 일성분이 관계자로 아빠 대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가시죠. 겉으로 보기엔 일반 분유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 분유는 선천성 대사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분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화학적인 대사 경로를 담당하고 있는 효소나 조효소에 결핍된 아이들은 일반 분유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다들 잘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국민 5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사가 하는 건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사람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다. 우린 지금 특수분유를 먹는 애들이 아니라 이 일성분유를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헷갈리지 마. 여기까지. 우리 일이 이래서 어려워요. 숫자만 보면 고민할 것도 없는데. 호우쌤. 가죠. 우리도.
그 젊은 사람이 눈이 이렇게 된 건 좀 안타깝네만. 그래서 뭐를 달라? 합당한 보상과 처우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수혜는 저 대신 딜본부 손혜원 선생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렸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상하그룹 하청업체 직원들이 시위할 때 안전설비 걱정 대신 보상금으로 무마했던 통화내역과 문자입니다. 5년 전 해빛건설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해빛건설? 부대표님이 저희 장인어른 회사 일성분유 대출 비밀로 지시하신... 양재환 선생. 우리 양재환 선생이 뭔가 잔다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이야. 여기 이 심영우 선생도 알다시피 난 한 번도 지시란 걸 내려본 적이 없어요. 적절한 의견을 내가 제시했을 뿐. 만약 못 믿겠다면 내가 보낸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던가. 역시 여기는 맛보다 인심이야. 선배! 여기! 아, 원래 보기로 해서 내가 여기를 좀 불렀는데 괜찮지? 자. 오래간만이네 심영우. 와, 그때 얼굴 좋아진 거 봐. 자산운용사 물이 좋은 건가? 야, 부러우면 너도 나오든가. 그럴까요? 자, 아 여기 니들 뉴스톱 때 승조까지 해서 진짜 많이 데리고 왔었는데. 아, 사장님. 바빴던겨? 아, 예, 회사 옮기고 나서 너무 바빴어요. 자주 안 오면 화낼겨? 아, 네? 자주 오겠습니다. 괜찮냐? 그러고 사는 거. 할 말은 하고 살아. 아무것도 안 먹고 듣기만 할 테니까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고.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 죄송합니다, 부대표님. 부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혜원이, 아니, 손혜원 선생은 아무 잘못 없는 거 부대표님도 아시잖아요. 부대표님, 그동안의 일은 다 없던 일로, 아니 다 제 과오로 묻어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손혜원 선생 커리어만 약속해 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나? 네,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아니, 시키는 일 말고 알아서. 존재 이유가 충분한데 특수 분유가 돈이 안 돼서 시장이 작아서 살릴 수 없다면서요. 그럼 돈이 되게 시장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성이 확보된 비슷한 제품도 더 만들어서요. 아, 뭐
그렇기는 한데 백날 들여다봐야 변하지도 않는 재무제표 숫자만 보고 있는 것보단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같은데요. 출산율이 낮아지는 대신 반려동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고 노인 인구도 늘어나니까 수요는 확실하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호우쌤 아이디어인데 후원자분들 도움을 받아서 인터넷에 글도 올려보기로 했어요. 옹호 여론이 만들어지면 신규 투자자가 붙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어때? 뭐가 어때? 솔직히 너도 찜찜했잖아. 근데 할일 방법이 생겨버렸네? 생산 중단하는 걸로 보고서 이미 다 썼는데. 장호, 이거 다 네가 버린 짓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일성 분유 새 보고서 다시 다 써. 만약에 한 글자라도 틀렸을 신 죽어놔. 그 말은. 아이는 괜찮은 거야, 이제? 어. 어떻게 알았어? 일성분유 후원자 명단에 네 이름이 있더라고. 네가 후원할 때마다 통화했던 사람이 내 후배야. 허무하네. 그렇게 조심했는데. 그냥 홍콩 돌아가서 아이랑 지내는 건 어때?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넌 조심하겠지만 난 네가 더 걱정돼. 제발 아버지랑 전면전에 네가 나서지 마.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 지수야. 그땐 내가 못 지켰지만 똑같은 실수 안 해 이제. 갈게. 왜 안 울어?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아버지가 저대로라면 내가 어떤 말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또 올게. 이성주 그놈을 확실하게 죽여놓았어야 되는 건데. 누워 계시는 동안 주가는 확실히 죽여놓으셨으니 이제 그만 만족하시지요. 회장님이 사고를 낸 덕분에 우리 회장님 아들 보성군의 승계 작업이 착수됐으니까요. 별도의 작업 없이도 주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주식 매집에 들어갔습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어? 보성 이름으로 한 주라도 더 사놔야지. 덕분에 세금도 절감돼서 주식 증여도 동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남들처럼 코로나 때문에 주가 반토막일 때 그때 승계 작업 끝내놨어야 되는 건데. 때야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 근데 이성주 그 새끼가 사업으로 망할 거라고 한승조 회계사 들어 채권 모아달라고 한 모양이던데. 아우 씨. 내가 이 새끼 가만 안 놔둔다 진짜. 네. 사하그룹 채권 모으느라 바쁜 건 알겠는데 이거 좀 보시죠. 후회 안 할 텐데. 연막작전에 날 이용하셨다.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드네. 이용당한 김에 계속 이용당하시죠. 뭐? 우리가 안다는 걸 그쪽에선 모르게. 이것들이 미쳤나? 누구 맘대로 지청을 열어?
그럼 바쁘신 것 같은데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성주 이 자식 설마. 이천주 회장이 다루기 쉽죠. 근데 말 안 통하는 놈 올라가면서 알량한 수입료 몇 푼 받는 걸로 부대표님이 만족이 되실까요? 저야 뭐 급할 게 있겠습니까? 이제 저랑 높은 데 올라가서 더 큰 걸 꿈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거절한다면요? 뭐 그런 새삼스러운 질문을. HK 사모펀드가 이젠 다른 플레이어를 구해야 되겠죠. 뜻이 다른 선수를 굳이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엄중한 경제 위기 속에 기업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안한 오너 체제에서는 더 이상 상하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에 이찬주 회장의 해임과 신임 회장 선출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많이 바쁘셨겠네요. 사람들 모르게 주식 모으시느라. 뭘 이 정도로 갖고? 자기 아들 이용해가면서 작전 짜준 사람은 알겠고 저쪽은 돈 빌려준 사람이신가 보네. 나한테 상하그룹 채권을 모아달라고 했던 건 이찬주 회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눈속임 맞습니까? 한승준 회계사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채권을 모아달라고 했을 때 주식 모으라고 충원해준 것도 잊지 않도록 하죠. 이름 빌려준 값은 이걸로 갚은 걸로 알겠습니다. 오지훈 포함 이성주 31%. 다음은 이찬주 31%. 회장님 우호지분은 저희가 모아드리죠. 아니 내가 두 사람을 뭘 보고 믿으라고. 거기다 거기는 한재균이 아들 아니야. 회장님을 돕는 이유는 분명해요. 한재균.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속 상하에 남아있으면 한재균 부대표는 상하그룹을 잃게 되니까요. 숨을 수 있는 데가 하나 사라진다는 뜻이겠죠. HK 사모펀드가 지지하는 건 이찬주입니다. 제가 HK 사모펀드의 위임을 받아 투표했습니다. 이찬주가 예뻐서가 아니야. 아직 쓸모가 있어서지. 한재균 부대표가 위임장 벌써 받아왔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고. 아니. 벌써 받아간 게 오히려 다행인데. 누나는 임시 주총에만 와. 눈 뜨고 당한다는 게 뭔지 보여줘야지. 한승조도 돕는 거야? 아버지를 잃은 누나도 아버지 때문에 누나를 잃은 회계사님도 이젠 한주균을 멈추게 하는데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이야. 선택은 누나가 해. 난 한승조의 계사가 한지균이랑은 다르다고 믿어. 같은 주주에게 두 개의 위임장을 받는 경우 먼저 작성된 위임장은 나중에 작성된 위임장에 의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작성된 위임장이 법이 보장하는 주주의 최종 결정이니까요.
조이스장, 심영우에게 한재균 부대표에 대한 자료 요구. 심영우 기자 접촉.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걸로 장부를 꾸면서 재고자산 원가를 늘려놨습니다. 창고 화재로 뒤처리까지 끝내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태워버리는 것만큼 깔끔한 게 없으니까. 잘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심영우 이사. 네, 부대표님. 태우는 김에 그 악성 재고 하나 더 소각할 생각 없나? 어떤... 다녀오면 파트너 자리 내 약속하지. 판다는 자네 몫이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생각해보게. 장호, 한재균 상대하려면 지금 네 눈으로 직접 봐야 될 게 있어. 회계사님 어디세요? 이런 산골짜기에 창고가 다 있네요? 인적이 없어야 흔적 없이 악성 재고를 소각하니까. 소방서야, 몇 번 겪더니 이제 신고 들어와도 알아서 천천히 오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뭐가 또 남았어요? 창고만 태워. 여긴 두고. 지시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만일 심영우가 딴 생각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심영우 이사님! 심영우 이사님! 장호! 여기! 빨리! 상황이야. 양전 선생님. 양전부터.
참고하네요.